일기 신도시들의 재건축 사업을 나중에 하겠다는 인수위원회 입장에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재건축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언급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이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네, 안 위원장은 어제 일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검토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용적률 상향 또 안전진단 간소화 아니겠습니까? 그것 이외에도 주차장 리모델링이라든지 기존 세입자에 대해서 입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든지 교통 문제 해결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선인 공약에는 용적률 완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이었는데요. 용적률을 높여 일기 신도시에 신규 주택 1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일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최소 300%까지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역세권 아파트의 경우에는 500%까지 올려주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재건축 기대감에 최근 일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제 실행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정부인입니다.